1년 전 이맘때 모두를 놀라고 슬프게 했던 수원 세모녀 사건 기억하시죠? 경기도가 이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긴급복지 한라인을 만들었는데 이웃들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문정순 이장의 관심은 이웃 안전입니다. 최근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홀몸 노인을 경기도 긴급복지 한라인에 제보했습니다. 장애에 친인척이 없다는 사연이 단서였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고 하고 장애도 있으시고 그래서 뭔가를 도와드리려고 하다가 보니 지난해 8월 수원 세모녀 사건으로 시작된 긴급복지 한라인. 1년 동안 3,100여 명이 접수했고 2,400여 명은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생계 지원이 2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와 채무, 주거, 일자리 지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본인을 제외하면 가족, 친인척보다 지인이나 이웃의 제보가 더 많았습니다. 일자리도 잃은 지 너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긴급복지하는 쪽에 한번 알아보겠다고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카카오톡, AI 노인 말벗 서비스 등과 연계, 발굴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을 활용한 제보체계 구축, 그리고 위기도가 높은 분들의 지속적인 사례관리에 중점을 두고 경기도는 더 촘촘한 제보망을 위해 희망보듬이 1만 명도 연말까지 모집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